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레입니다. 이번 작업은 글로벌 칼 탄칼 개조 작업입니다. 이 글로벌 칼은 일반 셰프 나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등부터 이 칼날 부위까지 점차 두께가 좁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칼 상태에서 지금 세 번째 라인, 요 세 번째 라인으로 개조를 의뢰를 해주셨고요. 이 세 번째 라인으로 작업하게 되면 외날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라인은 현재 이렇게 일자로 그려놨는데 일자보다는 약간은 라운드로 제작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칼코 부분은 좀 더 예리하게 잡아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좀 더 날카롭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재단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단 작업은 발열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이렇게 물에 적신 거즈를 아래쪽에 대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단 작업은 천천히 칼에 손상이 없도록 절단 작업을 해줍니다. 다음 작업은 거친 절단면을 정돈하고 칼날의 라운드면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서 칼날이 일자가 아닌 약간은 부드럽게 올라가는 곡선 형태로 잡아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으로 보호 테이프를 이렇게 꼼꼼하게 감아주고 절단면을 한 번 더 곱게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표면 정리하는 작업도 중복되기 때문에 표면 마감도 약간은 손봐서 기존에 있던 스크래치를 많이는 아니지만 하는 김에 조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기계 연마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기계 연마 작업에서 최종 날이 만들어지기 바로 전까지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이 작업이 가장 위험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큰 데미지가 갑자기 들어가고 큰 스크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될 수도 있고 재작업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상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작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에서 연마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수공 연마만 남았습니다. 수공 연마는 현재 연마면을 한 번 더 다듬어 주고 최종 날을 만들어 주는 작업입니다. 수공 연마에 사용된 숫돌은 400, 1000, 4000, 5000, 12000 이렇게 사용됩니다.
지금 같은 창칼의 경우는 이중날을 사용하기 때문에 날 부분은 같은 라인 400, 1000 이 부분까지 같은 라인 수도를 타고 5000과 12000으로 이중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00번 입도는 1차 연마면을 정리하는 역할로 사용하게 됩니다.
날 테스트는 간단하게 신문지 정도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칼 라인 변경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이쪽 날 쪽 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역시 이 날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간은 부족한 날이 완성됐습니다. 이 부분을 잡으려면 면이 시작되는 첫 부분부터 면이 끝나는 부분까지 모두 맞춰줘야 되는 생각보다는 큰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용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따로 추가하진 않고 라인만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Chef Knife 칼이 신품인 상태에서도 이곳 칼턱 부위 앞쪽 부분이 보통은 약간 더 과도하게 연마되기 때문에 지금 연마면이 고르게 나오지 않고 이곳 부분만 얇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 같은 경우도 작업 후에 연마면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